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디스플레인 김승훈이에요. 오늘 제가 드디어 계획했던 야외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. 바로 빅맥하고 치킨맥 이거를 한 방에 비교를 해서 먹어보기로 그 하겠는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왔죠. 나는 그 예전에 195 파이어하고 195 스모키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 두 개를 같이 먹어본 적은 있어요. 그런데 그거보다 부피가 더 큰 빅맥은 아직 두 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넉넉하게 음료를 먹기 위해서 그 뭐냐 빅맥하고 이제 치킨맥을 시키는데 일단은 최대한 알뜰하게 시켰어요. 치킨맥을 라지 세트를 시켰고요. 라지 콜라예요. 라지 세트를 시켰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빅맥은 빅맥송을 부른 다음에 동영상을 응모해서 그걸로 빅맥 쿠폰을 받았어요. 참깨파깅이 순세고기 패트 주장 스크란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크 양파까지 바라바바바. 자, 항상 이런 포장이 있지. 이런 포장이 그 맥도날드 그 아마 그 빅맥송 그 응모하는 그 페이지 가면 어딘가는 있을걸요? 어딘가는 내게 있어요. 그 어딘가는 있어. 그래, 왜냐면 그게 그 응모가 돼야지 그 쿠폰을 그 문자로 보내주거든요. 그래서 자 그러면 치킨맥도 한번 이렇게 열었는데요. 좀 이게 그 빠라빠빠빠 이거잖아요. 이거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자 이거 테두리만 이렇게 벗기는데요. 참 이거 느끼는 거지만 아 요 겉에 치즈 남는 거 있잖아요. 치즈 붙어 있는 거 막 뜯어 먹고 싶어진다. 여기 이렇게 치즈 남잖아요. 아까워. 치즈 막 벽에 붙으면 아까워. 자, 근데 좀 여기 빵에다가 바르도록 할게요. 됐어. 자, 빅맥이 여기 패티 아래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위에 패티가 하나 또 있죠. 그리고 아 메루니 그 옛날에 그 뭐냐 그 배우 박준규 씨가 그 막 그 SBS 그 신동엽 씨 나오는 그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그 멜른맨 그거 보여줬던 적 있는데 자 치킨맥 치킨맥인데 어 패티가 이쪽에 보이네요. 패티가 이쪽에 보이네. 하얀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자 먹기에 앞서서 오늘도 한번 썸네일을 남겨보도록 하겠어요. 아 요즘 별로 안 좋아하지만 맛있어 보여요. 자 이쪽이 빅맥 이쪽이 치킨맥이에요. 이렇게 아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구나.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약간 올라가면 하나 주나요? 여기가 어디 맥도날드인지 알고 그
지금 요디가 그 화장실로 가는 길이거든요. 그리고 그나마 여기가 약간 구석 자리예요. 그 콘센트가 꽂히는 자리 중에서는. 그래가지고 여기 앉았어요. 그러면 전화하면 되죠. 이거 방송 중에 방해금지 걸어놨는데? 방해금지 걸려있어요. 전화 안 와. 스마트폰에 방해금지 있잖아요. 자, 그러면 빅맥 한번 한 입 대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눌러서 먹어야 되는 거 알죠? 아, 맥도날드 본사에. 안 돼요, 그럼. 나 신경 쓰여. 한 입 크게 베어 물었고요. 그 맥도날드 그 빅맥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그 뭐냐 뭐냐 그 약간 그 양상추, 피클 그리고 뭐냐 허니머스타드 약간 아니야, 허리머스타드는 아닌 것 같고, 약간 그런, 그, 빅맥 특유의 그 드레싱 소스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, 뭐 그런 불고기 소스 이런 거 말고, 그런 특별한 그 소스가 들어가잖아요. 근데, 맥치킨도 되게 똑같이 들어가요. 자, 맥치킨도 한번 똑같이 베어 물어보도록 하겠어요. 차이에요. 근데 이 치킨 패티가 베어 먹는 느낌이 달라요. 느낌이 되게 달라. 이건 그냥 근데 느낌의 차이인가요? 그 그냥 치킨 패티가 쇠고기 패티보다 더 따뜻해 보여. 자, 감자도 라지를 시켰으니까 라지 먹어야 되겠다. 빅맥하고 그 치킨맥 장식 라지 세트. 이제 내가 그 빅맥송 쿠폰을 그 이제 MMS로 받았거든요. MMS 받았는데 그거 이제 핸드폰을 보여주잖아요. 이거 쿠폰 교환한다고. 근데 진짜 그 빅맥송 그 해가지고 응모해가지고 쿠폰 있다는 거를 교육생들 몰랐나 봐요. 교육생들이 몰라가지고 막 다른 직원들한테 막 물어보러 다니고 한 세 그 세네 명이 쫙 그 돌아다녀. 닭가슴살을 그 왠지 그 결대로 찢어서 먹는 느낌이 나요. 그 막 한 입 베면 막 뭉뚝하게 딱딱 집어도 나와. 치킨맥이 그 속에 그 재료가 더 잘 삐져나와요. 빅맥은 좀 잘 눌리고요. 약간 고기를 먹는다는 느낌은 치킨맥 쪽이 좀 더 큰데 근데 문제는 이게 치킨맥이
치킨맥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메뉴냐 아니면 그 이벤트성으로 나오고 끝날 거냐 약간 그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굳이 둘 중 하나만 먹으라면 그냥 중간중간에 좀 뭔가 그냥 특이하게 먹어보고 싶을 때는 치킨맥을 먹을 것 같은데 그냥 평상시에 생각나는 거는 맥도날드는 빅맥이지 약간 그런 생각? 그냥 빅맥 먹을 것 같아 습관적으로 아 이따 밤에도 방송할 거예요 밤에도 방송할 거고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막 뭔가를 먹어 이제 자주 먹는 브랜드가 있어요. 그 브랜드에서 그냥 뭔가 새로운 메뉴를 내요. 대표 브랜드가 있음에도 근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메뉴를 냈는데 사람들은 기존의 그 대표 메뉴를 많이 먹지 새로운 걸로 잘 못 넘어가요 그냥 녹방 틀어놓고 채팅창 얼려놓고 가면 되는데 아 근데 나 여기서 방송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작은 아빠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방송 다시 켤게요 그럼 이따 봐요